알아, 아미? 바닥에 망고가 그냥 떨어져 있어. 이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된대요. 이대로 그냥 씨 뒤졌다. 쟤네 자꾸 나 쳐다봐. 오나 포토 건디고? 씨씨 씨? 입에 닦기? 아 나 지금 벗고 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씨. 잠깐만. 아 씨 나 벗고 사진 찍어주고 처음이야. 란초, 란초 로스 망고라는 곳인데 망고로 유명한 호텔이자 캠핑장입니다. 어, 람보 쌓아놓고 있네. 아 망고. 아 씨발. 아, 아 발 좀 찔렀다. 아. 란티케 아세요? 네. 아. Para acampar. Sí, aquí. Sí. Pero un minuto. Ah, sí, claro. Sí, ah, me duele. Sí. 아, 나는 왜 이렇게 발목 접질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자책을 하게 돼. 어디가? 아, 너한테 봐. Estos son mangos. Mango. Vitorio mango. Sí. 어? 아, 아미? Gracias. 어떻게 먹어 이거? 아, 귀여워. 아, 근데 제 경험상 이 정도로 접질렀으면은 한 4일 동안은 트레킹 같은 건 못해. 아, 쪼리 신고 가방 메고 선글라스 끼니까 이렇게 되네. 아무튼 계획 전면 수정. El es tu hijo? Sí. Ah, sí, parece muy parecido. Sí. Sí, 어, 붕어빵이야, 붕어빵. 코코. 천천히 가보자. 역대급이다. 아, 너무 오랜만에 접질렀어. 이제 멕시코 여행 거의 끝나가는데 마무리가 안 좋네요. 아, 이쁘긴 하네 또. 어, 수영장도 있고. 네, 캠핑장은 여기. 바닥에 망고가 그냥 떨어져 있어. 이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된대요. 아, 망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귀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은행맹키로 떨어져 있네. 망고가 이렇게 자라구나. 여기 딱이네. 이 망고만 좀 치우면. 아 근데 망고 때문에 개미랑 목이 엄청 많겠다. 바닷가에서도 캠핑할 수 있긴 한데 바닷가는 좀 질렸어요. 굳이 바닷가에서 캠핑을 해야 되나 싶어서. 아 덥다 씨. 망고 어떻게 먹는 거지? 원래 여행 다닐 때 칼로 잘라 먹거든요. 아까 물어보니까 그냥 먹으래. 바나나 먹듯이 먹으래. 뭐지? 신 거 같은데? 아 뭐야 망고 아직 안 익었어. 아 꼬마 씨. 악한 꼬마. 성악설은 틀린 게 아니야. 아 잠깐만. 아까 지는데? 망고 잘 골라야 되구나. 아우 저. 으악! 좋겠다. 아 이거 퀘스트네요. 네, 망고 맛있는 망고 찾는 퀘스트. 잠깐만. 맛있는 망고 어떻게 모르지? 어? 이거 물렁물렁한데? 이거 같은데? 응 이거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무조건 맛있다. 얘도 물렁한데. 어 딱딱해. 어 그래 그래 물렁물렁. 아 다시 아 아씨. 아 아빠. 올라. 그 una pregunta. 어디? 아 donde vas? ¿Cuál mango es rico? Como duro es. Así este no está bueno. Es bueno o no? Está mayugado. 아 이것도 안 돼요? Puedes seguirte. Este está bueno, era apenas se cayó porque está duro. ¿Duro es bueno? Uh-huh. ¿Ah, sí? Sí. ¿Por qué? Porque no está muy golpeado. Pero me gusta dulce. Todos están dulces. Mira, ni con frío. Mira, mira cómo está. Estos también, mira. Ah, gracias. Oh, también. Sí. Ok, ok. Muchas gracias. Lávalo. Lávalo, ah, lávalo más. Sí. Ay, es como ver en acá. Lávalo. Ah, 재밌다. 벌써 재밌어. 너도 믿지 않아도 돼. 누드 망고가 더 재밌어요. 누드 많이 봤어. 누드 휘머는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 눈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자연으로 좀 이제 눈을 정화해야겠어. 망고가 빨간색도 있구나. 망고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맛있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 망고 무한리필 호스텔 아니요 뭐야 캠핑장 되게 재밌네. 이거 그냥 나뿐만 먹으면 150해서 뽕을 뽑겠어요.
이거지. 아 진짜 맛있다. 맛이 달라 망고가. 와우 씨. 와. 일단 오늘 그 탄수화물 걱정은 없어요. 단백질만 챙겨 먹었는데 탄수화물은 여기서 그냥 망고 한 20개 먹어야지. 아니 어제 한 게이 형님이 그랬거든요. 아 조금 요염하긴 했어. 그 망고 그냥 하나 사가지고 껍질을 까서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어 직접 그거를 그 리액션을. 근데 진짜네. 홍시 같아 홍시. 못 참아 하나 더 먹어야 돼. 아까 운이 없었나 보다. 그 애기가 너무 악해가지고. 자 우리 형님이 말해주는 방식대로 바나나 까듯이 까서 그대로 먹으랬거든요. 이렇게. 그 형님 따라할 수가 없어. 벌도 있다. 아 벌은 무서운데. 개미 벌 모기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까지만 먹어보자. 이 빨간색. 오 과즙. 어우. 귤 같아 이거는 귤. 와우씨. 자식. 이거는 망고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귤인지 오렌지인지 헷갈릴 정도. 이대로 그냥 씨 뒤졌다. 뼈 위치 확인하고. 갑자기 ASMR 할래 버렸어. 아, 저 눈 한 번 더 만나야겠는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와, 이 사람은 캠핑카 가져와가지고 그냥 아예 몇 달 사나봐. 모든 게 다 있어. 서핑보드도 있는 것 같아 저기. 와우. 이게 초록색이다가 익으면 알아서 떨어지나봐. 아유 귀여운 너. 어씨. 어? 그냥 원래 선천적으로 작용되겠지? 어씨 미안해라 죽인 느낌이야. 먹지 뭐. 너는 망기또라 불러야겠다. 망기또. 이게 뒤에 이또 이렇게 붙이면 작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꼬레아 니또. 뭐 니또. 얘는 먹고 얘는 맛있는 거. 무려 10시까지 여기 열려있대요. 대박. 오씨 뭐야 나쁘지 않은데? 어? 도마뱀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다가 더울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물 식히고 다시 나가면 되겠다. 해먹도 있고. 와우. 이 문을 나가면 바로 누드비치 근처로 간다고.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선생님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주셔야죠. 어 뭐야. 오 그냥 열려. 아까 핑거프린트 그 지문 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문 등록을 안 했는데 무슨 지문이라 했는데 모두에게나 열려있는 건가 보네. 그냥 나이테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야 지문테만 있으면 되나 보네. 아무튼 이 망고 캠핑장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내 스타일. 이렇게 이런 설렁설렁한 것까지 내 스타일. 지금은 1시 46분.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풍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 찾아가지고. 일단 에어컨 아무데도 없어. 아 바닷가에 있으면 필요가 없구나 선풍기가. 엄청 시원하네. 잠깐만. 낮에 밤에 일로 불고 낮에 일로 불고. 맞네 맞네. 너무 좋은데 여기? 이야 지리아브라 새우 타코 튀긴 나초? 같은 것도 통째로 주고. 뷰가 신기하네요. 저기 나체 몸들이 맞네. 나체 뷰를 볼 수 있는 곳. 아주 신기한 곳입니다. 아무튼 다행히 구했구나. 다행이다 씨. 이리와 씨. 오 다행이야. 큰일은 안 일어났어요. 옷 안 입고 저기 수영하다가 깊었나봐. 파도는 너무 센데 수심이 얕아가지고 수영한 느낌 내려면 좀 멀리 가야 되거든요. 멀리 가서 저렇게 됐나봐요. 이게 남미 같지가 않아. 나도 언젠가는 부주의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다행히 여기 다 안전요인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아, 안전요인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다시 bien? ¿Cómo estás? Muy bien? ¿Todo bien? Sí, feliz. 아니 저분 아까 죽을 뻔했어. 아 지금 편집 오래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좋은 게 그냥 바로 앞에 바다라서 그냥 나와서 이렇게 쉬면 돼요. 수영도 하고 물 한번 들었다 오면 바로 또 머리 이제 깨끗해집니다. 또 편집할 수 있어. 아니 쟤 때문에 자꾸 나 쳐다봐.
저기 뭐야 편집할 때부터 너무 쳐다봐가지고 심지어 옷 입고 편집했습니다. 근데도 쳐다보더라고. 지금 쟤네 때문에 옷 못 벗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원래 신경 안 쓰고 벗어야 되는데 너무 쳐다보는데 옷까지 벗어버리면은 Mi amiga, ¿qué te quiere? ¿Se puede tomar una foto contigo? Sí, sí. ¿Sí? Si quieres. Bueno. ¡Algo! Ah. Ani, rápido. Digo, rápido. ¿Aquí? ¿Aquí? Ah, aquí dudo esto, así que no puedo pulir. ¿Vives aquí? Sí. ¿Por qué? Ah, no, estoy poco con la segunda bonita. Sí, sí. ¿Puedo yo? Sí, sí, parto, parto. Gracias. Hasta luego. 아, 아씨 나 벗고 사진 찍어준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상탈하고 저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 잘 찍혔나 안 찍혔나. 계속 주변에서 선거려가지고 진짜로 그냥 가서 말 걸고 빨리 자유가 될까 싶었는데 한 3시간 만에 그래도 와서 말 거네요. 어 잠깐만. 무서워. 괜찮아? 아까 어떤 걔가 물려고 해가지고 너 누구야 근데? 목줄도 없는데? 아까 어떤 걔가 물려고 해가지고 좀 쫄아있습니다 지금. 아. 아무튼 멕시코 너무 좋아요. 사람도 좋고 걔도 좋고 다 친근해. 오케이. 갑자기 물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그거 아닌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이 이거 봐봐요. 그래 좀 봐봐. 좀 봐봐 이거. 어 깜짝깜짝. 아니 나는 금요일 되면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조금 늘고 별 차이 없어요. 불행 중 다행인가? 금요일인데도 재미없을 것 같아. 거기 파티 이런 데 가도 그냥 쉬면 될 것 같아. 미련 없이. 좀 실망인데? 아 가는 길 어둡다. 여기 맞나? 아니 저녁 먹은 데서 좀 죽치려고 했었는데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아 저기 가면 목이 엄청 뜯길 것 같은데 오늘. 아 다리 아픈데 뭔 입구가 왼쪽이래. 어! 아 장난. 입구 출구가 왜 달라. 왜 입이랑 똥꼬가 달라. 인간도 아니고. 또 막상 와보니까 여기로 나왔네요. 구글 지도가 문제다. 아 이거 내 잘못은 없고 괜히 뭐 인간 입 똥꼬 이런 얘기나 하고 더럽게. 갑시다. 거의 왔어. 거의 왔어. 아 이게 이렇게 좀 덥지만 않은 마을이면 그냥 푹 쉬면 되는데 약간 낮에 이동을 해야 돼 더워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달까. 질문을 하네? 설마. Operation failed. 어디야? Unlocked. 오, 문이 변. 왔다 갔다. Locked. Locked. 와 조용한가 봐. 너무 좋아. 어 뭐. 뭐 다녀? 두꺼비인가? 개구리? 두꺼비? 어이! 야, 오케이. 어이, 이거, 어이. 아니, 망고 때문에 너무 불안하네? 이거 망고 있으면 밟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착! 이렇게. 아, 드디어 왔다, 씨. 아, 망고 안 가져왔다. 아, 잠깐만. 망고. 그냥 주면 되잖아. 아, 좋다. 디저트! 개꿀. 오 개파 씨 아씨 뭐야 발에 안 닿는데? 오 빠도 있어. 아씨 목이 엄청 뜯기는 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고 오늘 할 것도 없어가지고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10시에 해야겠다. 그 새나라의 어른처럼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걸로. 잠깐 편집을 했는데 그 모기 기피제 뿌리니까 모기 별로 안 물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 망고도 있고. 미쳤다. 밤에 먹는 사과가 독이라잖아요. 망고는 괜찮습니다. 건든지 사가지고 이거 살렸습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불편하더라고 저번 캠핑 때. 아 이거 벌거벗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덥습니다. 옷 어디인지 찾아서 꺼내고 이럴 에너지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저번에 샀던 메스칼도 한 병이 그대로 있고 이거 데끼려거든요? 이것도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멕시코 시티에 한달 살게 할 때 이거 술 하나 있으면은 이제 여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초대할 수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혼자 다 비우고 조금나마 다녀왔습니다. 여행 유튜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너무 외롭긴 합니다. 세상이 뭐 한국에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긴 한데 어쨌든 외롭다. 하지만 좋다. 오늘의 베개는 제 옷까지. 어, 완벽. 완벽해. 닭이 돌아다녀. 아니, 어제 이 망고 떨어지는 소리가 5분에 한 번씩 나.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 여기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망고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아니 근데 어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닭 울음소리 개인기를 연습하는 꿈을 꿨어요. 알고 보니 실제로 닭들이 졸라 울었나봐. 아침에 앉아있냐 셋이서 이렇게 암전하냐? 애완닭인가? 그러니까 도망가. 닭 개인기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막 성대를 이용해서 강한 복압으로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있었어 닭이. 5시부터는 엄청 울었던 것 같아. 이제 아무거나 죽어도 맛있네.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나도. 저거 삶아가지고 딱 닭가슴살로 먹으면 이제 탄탄지 되거든요. 아쉽네. 여기 조리시설이 없더라고. 이것도 주워 먹으면 되는 건가? 이게 더 맛있겠는데? 어시 들었나? 잘 익은 것 같은데? 야 너 너무 짖더라 어제. 아 어디가 또 막상 오니까 도망가네. 난리 났네. 공작새까지 있어? 와 땅에 자연이야 자연. 와 저 펼치고 있어 공작새. 저 교미인가 저게? 아 교미란다. 구애인가 구애? 야 반할만해 여자들이. 가마리 뱀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애입니다. 남자들 아니야 근데? 제가 여자고? 저기 먼지 많이 끼겠다 벌레랑. 오 어디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반응 보인 듯. 이렇게 새들과 걸을 수 있는 자연 망고 캠핑장. 걷는 거임? 도망가는 거 아님? 외로웠나 봐. 급하게 달려가고 있어. 어 악마 일어났다. 말라. 어 얘도 악마인데 쟤 만지면 물립니다. 2호 안녕. 걔도 있고. 아이 아이 왜 거기 왜 거기 있어? 어. 지금 파도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못 들어가나 봐요. 수영 금지.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없을 거고. Hasta luego. Hasta lueg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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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